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뭐 변기가 막혔을 때 손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제 뭐 뚫어뻥이 없을 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뚫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변기가 막히게 되면은 상당히 난감하죠. 그리고 이제 변기가 일단 막히게 되면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물을 자꾸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물을 많이 내려 가지고 빠지면 문제가 없는데, 물이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정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대참사가 발생되는 거죠.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씩 요령이 생기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두셨다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한번 해 보시면은 잘 되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보고 한 건 아니고,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주변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 딱 쳐다보다 보니까 이제 그 변기 소리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뭐 옷걸이 그 저 철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세탁소 가면 주는 거, 그거를 풀어 가지고 이렇게 막 쑤셔 보기도 하고, 뭐 이제 좀 길다란 조금 뭐 막대기 그런 걸로도 막 이렇게 쑤셔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이게 또 그걸 하고 나가 또 처리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요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이제 실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되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났는데 이게 생각이 또 안 나더라고요. 뭐 한참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여러분도 일단은 뭐 뚫어뻥이라든지 이런 도구가 없을 때, 보통 이런 변기솔 같은 경우는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요런 게 없다라고 하면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테이프로 밀봉을 해서 눌러주는 방법, 아니면 이제 페트병입니까? 뭐 콜라, 음료수 뭐 이렇게 마시고 나가지고 남은 빈 페트병을 대가리를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압을 가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실제 이제 제가 써보니까 제일 손쉬운 방법, 물론 이제 이렇게 압을 가했을 때 이제 안 뚫린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변이라든지 휴지 뭉침 같은 형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압을 가하면 뚫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변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변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보통 변기 측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마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변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민자로 이런 부분들 안 보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커버를 해놨겠죠. 근데 뭐 이제 구조는 대충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제 이게 관이겠죠. 관. 이 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이제 오수가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빠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보통 보면 요 라인 뭐 요 정도 라인까지 물이 차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요 라인까지 이제 물이 이제 차여서 실제 이제 요 물이 막힌 거죠. 여기 이제 물이 막혀 있으니까 요 이제 여기에서 냄새 뭐 악취라든지 이런 게 이게 넘어오지 못하게 실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라인이 요 이제 보면 이제 변기를 보면 이제 이 라인이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요 변이라든지 이제 오수가 이 라인을 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통과를 하겠죠. 그게 보통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입구 자체에서 이제 뭐요 정도 입구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 라인을 못 넘어가 가지고 힘이 딸려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겠고 뭐 이제 보통 요까지 내려가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제 녹지 않는 이물질 같은 경우는 뭐 요런 데 걸려 가지고 실제 뭐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이 깔딱고기를 넘어가면은 거의 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변기 입구에서 요 라인 사이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막혀 있음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막혀 있을 때 실제 이제 여기에서 요 변기 입구에 이제 압을 압력을 주는 거죠. 공기압이죠. 말하자면 이제 공기압을 넣어서 이제 뚫어주는 거죠. 이제 밀어 올리는 거죠. 밀어 올리거나 이제 공기압으로 이제 파쇄를 시키는 거죠. 실제 이제 그 뭉쳐있던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뭉쳐있으면 이제 가다가 입구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뭐 뭉쳐가지고 이제 꽉 막히거나 했을 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벽면에 이제 보통 요런 것들 재질 자체가 거의 유리식으로 돼가지고 뭐 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붙어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장시간 사용하거나 이제 뭐 조금 지저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뭐 끼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이제 뭐 대충 구조를 아시면은 뭐 나중에 이제 이해하기가 쉽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뚫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실제 이제 그뭐 쇠꼬챙이라든지 뭐 옷걸이 그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쑤시면은 이까지는 이게 잘 들어가요. 근데 실제 이제 요 라인에서 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들어가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그 이물질 자체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요런 식으로 이제 마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런 거는 어떻게 뚫을 방법이 없어요. 꼬챙이로. 그 압력을 가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철물점에서 이제 변기 뚫는 그 철사 같은 기계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뺑뺑 돌리면서 이제 요 이물질을 이렇게 이제 건져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밀어주는 거죠. 이제 뺑뺑 돌리면서 이제 철사 같은 게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가면서 이렇게 뚫어줍니다. 아니면 이제 철사를 조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모기향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벌려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돌려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것까지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차라리 부르시는 게뭐 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뚫을 수 있는 방법 자기가 했을 때 이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전문가를 부르셔가지고 아니면은 조금 뭐좀 잘하시는 분들 이제 그 불러가지고 이제 뚫는 게더 낫겠죠. 이제 그 요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안에 이물질 있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조금 뭐 보기가 좀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방법만 아시면은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 구멍 안쪽으로 소리라든지 뭐 뚫어뻥이 있으면 뚫어뻥 같은 걸로 이렇게 쑤시면 됩니다. 이제 압을 투여해 주는 거죠, 압을. 그러니까 구멍에 이제 어느 정도 좀꽉 채워 가지고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세게 해도 되고 조금 뭐 이거보다 조금 약하게 정확하게만 넣어 주면 돼요.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이제 좀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눌리면은 이제 압이 발생해 가지고 물이 이제 안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물이 넘어가면서 이제 안에 막혀있던 구멍 안에 막혀있던 이물질을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밀어주면서 파쇄도 일정 부분 되겠죠. 이제 물이 이제 안쪽으로 가면서 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몇번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요런 네번 정도의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다 뚫렸어요.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뚫린 경우도 있고, 요 이렇게 쑤시는 거를 한 두세 번 해가지고 뚫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보통 요런 페트병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페트병 요 주둥이를 좀 일정 부분 잘라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압을 가하는 거죠. 이제 구멍이 제대로 안 맞다 싶으면은 요런 요 이제 요 위에를 자르고 요 라인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제 구멍 크기 밀어 넣으면서 구멍 크기에 이제 넣게끔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테이프. 보통 뭐 투명 테이프나 뭐그 노란 테이프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변기 전체로 덮어주는 거죠, 이제. 근데 실제 이제 이런 거는 물기가 있으면은 테이프가 잘안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그 방법을 사용하시려면은 뭐이 변기를 좀 닦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압을 가하는 거는 가장 강력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변기 라인에 이제 그 테이프를 미쳐가지고 완전 밀봉시킨 다음에 땅!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제일 손쉬운 방법은 그냥 변기솔로 그냥 쑤시는 거. 막 쑤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튈 수가 있으니까 그 요령껏 뭐좀 탈의를 하신다거나 이제 뭐 일회용 비닐장갑 같은 거 착용하시고 이렇게 쑤시는 거. 일단 한번 해보세요. 뭐그 급할 때 이제 뭐 뚫어뻥이라든지 도구가 없을 때 그런 거 사용하시고 이제 뭐 변기 소리 없다든지 하시면 뭐 요런 페트병 같은 걸로도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 압을 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뭐 다른 방법도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뭐 막혔을 때뭐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